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지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 오늘의 집은 도심 속에 있는 숲조망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3개동에 24세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지정주차가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 2만 적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 동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나 주차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의 표시입니다. 저희 오늘의 집 주차 공간은 그려진 것만 150%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차량으로 갔을 때는 한 3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너무 어린 자녀분들은 힘들겠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도보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안전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집은 안쪽에 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네, 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키 큰 장 8칸에 허리시공, 띠용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복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계단실을 차라리 방 쪽으로 빼지 않고 복도에 놓으신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 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방은 거의 못 쓰는 방이 되었을 텐데 이게 복도에 나와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 3200에 2500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층 테라스 스테드에 꾸며진 집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 집에는 이제 책상이랑 이제 침대 공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게끔 꾸며 놓으셨는데 지금 이 방도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상 놓고 침대에 놓으셔도 멀티 공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3번 방으로 나오시면은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뽀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방 사이즈도 동일하게 3200에 2500입니다. 양쪽 방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4베이 구조 바깥 창문이 굉장히 뷰가 좋은데요. 그거는 거실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벽간의 두께예요. 윈도우 시트가 가능할 정도로 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탄탄하게 지어진 집들은 층간소음 문제도 적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메인 욕실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욕조와 환기창. 이러면 사실 메인 욕실 끝 아닌가요? 뭐 다 있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네. 메인 욕실 반신욕 자녀분들 씻기시고 습기가 많으면은 환기창으로 환기 가능하시고 요거 두 개만 보고도 메인 욕실은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맞은편 대면형의 거실과 주방 공간 나와 볼 텐데요. 오늘의 집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인테리어들로 되어 있을 뿐더러 이 주방 공간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가장 만족해 하셨던 거는 11자형 구조의 주방이라는 점. 조리하시거나 설거지 하실 때에도 뒤돌지 않고 앞을 볼 수 있는 11자형태의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이 꺾이거나 죽는 공간 없이 일자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11자형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에 이어서 주방 공간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4베이 구조의 아파트들에서는 보실 수 없는 환기창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고 습기가 많은 공간에 창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저희 주부님들이 주방 공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가 뒤쪽에 들어가 있고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워시타워 세워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놓으시면은 보일러 간접 없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손보시거나 AS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와보시면은 실외기실이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데요. 요즘에 신축 건물들은 실외기실이 실내에 들어가 있고 송풍구가 이렇게 작게 나눠져 있어 그걸로 바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열기가 남아있는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식으로 실외기실이 아예 나가 있고 소음이나 열기가 아예 차단됩니다. 자, 이어서 주방 공간의 맞은편인 거실 공간으로 나가 볼 텐데요. 오늘의 집은 또 거실 공간에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밖을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고 이 거실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오늘의 집은 32평형이다 보니까 거실 폭 사이즈가 4m가 나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쇼파를 놓으시고 쫙 앉으셨을 때 이제 TV 75인치, 100인치를 놓으셔도
충분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던 거 아무거나 설치해 두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의 필살기는 도심 속에 있는 숲조망인데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서 바라보는 뷰가 산과 밭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게 또 완전히 뭐 시골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뒤가 바로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입구로 들어오는 길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편의점이 있고 아파트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푸르른 숲이 펼쳐져 있어서 또한 이런 조망권들 때문에 땅값이랑 집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의 집은 도심 속에 있는 분양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3300에 3200, 거의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침대 놓으시고 뒤쪽에 붙박이장 시공해 놓으셔도 여유 공간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또 별도의 넓은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 놓으시거나 파우더룸 공간으로 꾸며 놓으셔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장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뒤쪽에 뽀베이 구조기 때문에 앞쪽 뒤쪽 맞동풍으로의 환기도 굉장히 용이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방 욕실 들어볼게요. 안방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30평 정도 되는 안방 욕실은 이 정도에서 끊겨서 거의 용무 보시는 용도나 샤워는 불가능한 안방 욕실이 많은데 오늘의 집은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1층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복층이었죠. 복층 세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층 세대 층고도 굉장히 높고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의 복층 계단 밑에 공간을 수납장으로 짜놓으셔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집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공간으로 오셨습니다. 복층이 일단 탁 트여 있죠.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넉넉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활용도가 펼쳐질지는 이제 개인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은 9300. 오. 가로폭은 6300. 여기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렇죠. 네. 9000에 600 사이즈 나오는 집이 덜어 있기는 한데 그런 집은 단점이 요 층고가 낮아요. 근데 여기는 층고도 높네요. 그렇죠. 제가 요쪽 면으로는 거의 요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 오피스룸이나 아니면 작업실로 꾸며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아예 방을 나눠서 두 세대가 거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 복층 안에 넓이만 넓은 게 아니라 테라스도 고급 데크와 잔디를 깔아주셨고 공간 또한 넓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셨습니다. 와, 어때요? 여기 좋긴 한데 지금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그쵸? 네, 뜨겁네요. 덥긴 더운데 시야가 막혀있으면 아마 체감온도가 답답하고 더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있었으면은 숨 막혀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숲조망에 촥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막힌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바라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요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도심 속의 숲조망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데크 깔아주셨고 인조잔디 깔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분들 바베큐 파티 하시거나 애완견들 충분히 띄워 놓으실 수 있고 어린 자녀분들도 충분히 띄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분들 아파트나 빌라에 사셨을 때 걱정이 층간소음 문제였을 텐데 바로 밑에는 저희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띄워 놓으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층의 테라스 세대, 중간의 기준층 세대, 마지막 이렇게 복층 세대인데요.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같은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남향의 뽀베이 구조입니다. 어떤 방에서든 이렇게 하물며 복층에서도 뻥뷰, 숲조망을 바라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집 테라스와 이 복층 세대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녀 복층은 두 세대 남아있고요. 분양가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3억 후반이고요. 중요한 실입주금은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도심 속의 숲조망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